군기로 긴장감마저 감도는 이곳에 훈훈한 사연을 보낸 이가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최주희 하자입니다. 저희 엄마를 소개합니다. 저희 엄마는 인도네시아에서 오셨어요. 처음엔 문화도 생각도 다른, 게다가 8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녀를 저는 엄마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족을 보듬어 안는 그녀의 모습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도 서서히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라고 부릅니다. 가족의 포근한 둥지가 되어준 우리 엄마, 수가뜬 여사, 그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세요. 40억 아시아인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러브 인 아시아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어느 때와 사뭇 다른 한 가족이죠. 그렇습니다. 충성! 하면서 네, 아주 씩씩하게 러브 인 아시아의 소원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엄마를 위한 딸의 소원, 그 속사정이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수가뜬 씨와 씩씩한 딸 최주희 양입니다. 아, 예, 인사하고 앉아야 되는군요.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예. 야, 정말 그 이런 씩씩한 따님을 두셔서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예, 너무 든든하고 예. 씩씩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아, 네. 저희 게시판에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예. 계기가 있으셨어요? 굉장히 노래하는 걸 좋아하세요. 노래하시는 예.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외국인 노래자랑 같은 데를 이렇게 나가시게 해드리려고 찾아보다가 예. 더 좋고 더 좋은 또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예. 신청하게 됐어요. 아 잘하셨어요. 특별한 추억 만드는 데는 러브 인 아시아 이상이 없어요. 아, 없죠. 네. 그래요. 예. 자 그럼 수가뜬 씨 가족의 네. 오늘을 함께 보시죠. 한가로운 오후 햇살을 맞으며 수가뜬 가족이 외출에 나섰습니다. 소풍이라도 가는 양 설레는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하는 수가뜬. 어디 가시나요? 그러게요. 나들이 가시나요? 네. 바로 육군 사관학교에서 근무하는 딸 최주희 아, 하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고 좋아. 주말마다 만나는 얼굴이던가. 가족들은 늠름한 딸의 모습이 반갑기만 합니다. 주희의 진급 소식 또한 가족이 함께 나누니 더욱 즐거운데요. 저 군인 가족들한테는 참 반가운 소식이죠 이게. 집에서는 그냥 이런 옷 안 입고 집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주희가 한없이 자랑스러운 엄마 수가뜬입니다. 가족이 발길을 돌려 찾은 곳은 학교 인근의 아파트. 주희가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인데요. 문턱을 넘자마자 엄마 수가뜬의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엄마 이것도 버려야 돼 이거. 이건 방송 찍는다고 정리한 게 저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나름대로 정리했을 텐데. 야, 이것도 여자 혼자 쓰는 방을 또 이렇게. 이 정도요. 이거 다 빨아. 이렇게 빨아가지고 계속 옷장에 넣어야지. 이렇게 손님 오시면 그렇잖아. 미안하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밥도 못 챙겨줘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가까이 있으면 그치 주희야. 그러니까 이사 와요 빨리.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잘 못 챙겨주고. 참 말씀을 능숙하게 잘하시네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괜찮습니다, 정말. 곁에서 살뜰하게 챙겨주지 못하는 미안함에 주희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껏 마련해온 수가뜬. 친구처럼 살가운 두 사람이지만 처음엔 낯설 게 그지 없었습니다. 연휴 갈 땐 김밥 가져가야죠. 사춘기 때 내가 주희 엄마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냥 뭐
서로 그냥 그 긴장의 세월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이렇게 잘한다는 게 어떨 때는 좀 눈물이 좀 나고 그래요.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기까지 이들은 녹록지 않은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최수봉 씨를 만나 한 가족이 되기 위해 한국 땅을 밟은 수가띠. 주희 또한 아빠에 대한 반가움과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줄 새 어머니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는데요. 14살이면 한창 저 민감하다. 주위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온 어린 엄만 그저 낯설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서로를 받아들이기에 문화의 벽은 높기만 했는데요. 야, 너 지금 몇 시간째 들어왔어? 여자 봤어요. 여자가 뭐야? 빨리 들어와야지. 인도네시아는 학교는 한 7시에서 1시까지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또 이제 주위가 그렇게 늦게 들어오고 막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막 들었어요. 여자가 왜 이렇게 늦게 돌아다니고 그런 생각이거든요. 엄마는 고3이 뭔지 모르거든요. 고3이. 고3이 그렇게 막 엄마들이 애간장을 태우면서 지내야 하는 1년이라는 시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공부하는데 공부가 뭐가 어렵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고3 때도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한창 예민한 시기였던 주희와 그런 딸을 이해할 수 없었던 엄마 수가띠. 오해는 쌓여만 가고 굳게 다친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깊어가는 갈등의 골은 남편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찮게 보게 된 주희의 일기. 그 안에 담긴 가슴앓이에 수가띠는 엄마의 자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엄마처럼 이렇게 막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막 그게 너무 한국 폰서핑 몰라가지고 너무 진짜 후회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특히 그 수험생 엄마의 그런 입장 같은 건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죠. 연이어 시어머니의 죽음과 막내 아들의 예기치 못한 사고까지. 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며 수가띠는 엄마로, 아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곁을 묵묵히 지켜봐온 이는 바로 남편인데요. 힘든 고비를 겪은 아내가 남편은 애달프기만 합니다. 얼마나 외로웠을지 아내의 마음을 알기에 따뜻이 보듬어주고 싶은 남편. 자주는 못 가도 2년에 한 번씩은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거의 첫 해만 빼고는 첫 해는 이제 이 사람의 국적을 얻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만 빼고는 뭐 거의 2년에 한 번씩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한국에 혼자 이제 혼자 있으니까 너무 잘해주죠. 저한테는 항상 감사하죠. 항상 입력해가지고 그냥 언제든지 누르면 바로 누르면 인도네시아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 지금 핸드폰에다 입력을 해놨어요. 현직 다이얼로. 예. 와, 직접 보여주시는군요. 야 다리 꼬레야. 어머나. 항상 아내보다 앞서 인도네시아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최수봉 씨. 아 현지 말씀을 잘하시네요. 수가띠는 이런 남편의 마음 씀씀이가 고맙기만 한데요. 가족의 작은 배려는 수가띠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눈이 커서 엄마가 눈물이 많으시네요. 예. 주말 오후 주위까지 합세해 온 가족이 찾은 곳은 할인마트. 그저 보기엔 평범한 장복이지만 모두가 함께이기에 특별한 가족 데이트가 돼버리는데요. 아이고. 대가족이다 보니 물건 하나 고르기도 쉽지 않은데요. 기분 좋은 실랑이가 벌어지네요. 글쎄요, 이거 사람 왜 그러죠? 사실 가족이 많으면 장 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2,990원인데 이거는 2,590원인데 400원 사, 이거. 내가 400원 낼게. 에이, 진짜. 아유, 멋있습니다. 누구 맘대로. 티격태격하지만 누구보다 엄마를 챙기는 지우기. 아쉬운 대로 망고 주스나 샀자? 망고 없으니까.
인도네시아 냄새 나는가 봐. 인도네시아 냄새 나? 이게 무슨 인도네시아 냄새야? 왜 나 이게? 아니 망고는 인도네시아 냄새 많이 나오잖아. 한국 냄새 나. 한국 냄새. 많이 먹어. 인도네시아 냄새 여기까지 안 와. 그래. 그래 엄마 망고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많이 먹어. 망고 좋아한대. 망고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먹어야지. 땡큐. 가족들의 사랑으로 수가들의 마음은 행복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부엌에 나란히 선 모녀. 그렇죠? 음식을 준비하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장치하시려나? 그죠? 오랜만에 주희에게 손맛 입맛을 자랑하며 실력 발휘를 해보는 수가띤. 엄마는 딸의 평가가 사뭇 궁금한 모양입니다. 간이 오늘 저녁 식사엔 수가띤의 예비 사위 주희의 남자친구도 자리를 함께합니다. 아니 근데 공개. 두 분이 닮으셨어요? 예. 평소에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허물없이 지내는 예비 장모와 예비 사위. 예, 평소에도 잘 챙겨주시고 가끔씩 전화도 하고 보통 한국 어머니랑 뭐 다를 게 없죠. 좋으시겠어요. 예. 오히려 뭐 남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여기다 하나 놓고. 어느덧 한 가족처럼 자연스러운 예비사위지만 처음 수가띤에겐 어려운 손님이었다는데요. 이렇게 좀 심부름하고 하는 부분은 살짝 가려줘야 되는데 남자친구 댁에서 보면 좋아하시지 않거든요. 걱정 많이 했어. 그래서 그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막 인사도 잘하고 엄마 엄마라고 그러고 막 문자도 보내주고 막 그래요. 전화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예비 사위 소식에 인근의 친척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다 오셨네 그냥 궁금해서. 인도네시아 음식부터 한국 음식까지 수가띤의 마음이 항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우리 조카들 저렇게 잘 길러줘서 고마워. 네,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얼마나 맛있어 이거. 응? 그래요? 아유 다행이네요. 행복으로 멋있어? 풍성한 저녁 시간. 감사하는 마음이 더해져 가족의 즐거움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입으려고 온 놈을 뒤에. 아니야. 나 가볍고 엄마 입었어. 아니잖아. 옛날에 많이 힘들지만 지금은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힘이 많이 해주고 또 잘해주고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지금처럼 행복하게 웃으면서 열심히 살고 싶어요. 공, 이, 그렇대. 시작. 시작. 내 목소리 느끼며 수가띤이 시작한 노래는 어느새 가족의 합창이 됩니다. 가족이란 따스한 품 안에서 행복을 노래하는 수가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흘린 눈물만큼 마음을 여는 법에 보듬어 안은 슬픔은 기쁨으로 되돌아온다는 걸 아내의 엄마의 자리에서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수가띤 그녀의 오늘은 행복합니다. 네,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는 수가띤 씨 가족에게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은데 수가띤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럼요. 예. 요즘에 너무 행복하고 정말 해뜨날만 왔어요. 예, 예. 그 왜 이런 말 그 노래 있잖아요. 네. 어떤 노래? 쨍쨍한 그 해뜰만 돌아온단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이 해뜰날이 있기까지 결코 쉬운 날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완전 힘들었었어요. 옛날에. 지금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딸내미도 잘 지내고 있고 너무 감사하죠. 남자들은 군대 가면 보통 부모님의 소중함 느끼고 그러는데 지금 주희 양도 군에 있잖아요. 정말 아 우리 엄마구나 하고 느낀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혼자 사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 엄마가 해준 음식들이 참 그립더라고요. 하루는 식당에서 고참들 앞에서 운 적도 있었어요. 엄마 생각이 나서.
그럴 때 아, 내가 우리 엄마가 나의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었구나. 나도 우리 엄마한테 어느새 그 가족임을 사랑을 받고 사랑을 얻고 있었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때 아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이건 뭐 나이를 초월한 그 어떤 모녀간의 정이 느껴집니다. 네. 예. 두 분 사이에 남모르게 가슴앓이를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네. 또 얼마나 가운데서 입장이. 예? 자, 그래요. 그럼 우리 수가틴 씨의 남편 최수봉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앉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수인은 뭐 한 10년 만에 돌아온 아빠인데 어디서 그냥 전 생전 한국 사람 보지도 못한 미국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나 하나 믿고 이국말리 진짜 한국에 왔는데 또 딸한테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참 사랑스럽고 또 대견하고 제가 오늘 살아있다는 게 생동감이 넘칩니다. 요즘은. 남편과 특별한 인연으로 만났던 곳이고 또 어린 시절 추억과 가족이 있는 인도네시아로 함께 가보시죠. 수가틴의 애틋한 마음을 담아 인도네시아 자바섬 말랑으로 향했다. 그녀의 고향은 말랑에서도 5시간을 더 들어가야 하는 우와. 시골 마을 뜨렌갈레. 한참 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해안가 평야지대에 위치한 이곳에 하늘의 기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농군들의 소박한 삶이 곳곳에서 배어나온다. 마을 입구에서 제작진을 맞는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Mbak Atin pernah ya juara satu dalam menyanyi Jawa. Suaranya memang bagus sekali. Mbak Atin itu orangnya pintar, cerdas.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수가틴과 함께 남았던 유년 시절을 기억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친구들. 발길은 어느새 함께 다녔던 초등학교로 향한다. 그리움 반 설렘 반으로 찾아간 교무실. 당시 수가틴과 친구들의 담임이었던 목다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예, 수가틴. 마시 ingat ya. Masih ingat sekali Suga-tin. Kalau ke sini sering berjumpa saya di sana. 스링 ke rumahnya Mbah Mutarom ya.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어렴풋한 옛 기억은 차츰 또렷한 형상으로 되살아나고. 수가틴이 제일 좋아했던 자바섬 동요를 함께 불러보는 선생님과 친구들. 늘 건강하길,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아이들에게 삶의 덕목을 일러주는 노랫말을 빌어 선생님과 친구들은 수가틴에 대한 그리움을 전해본다. 아쉬움이 커 쉽사리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제작진을 바다로 안내했다. 우리나라 서해바다 같아요. 그러게요. SMP. 스콜라 belum ngerjakan PR. Belum ganti baju. Belum minta izin sama orang. 후전에 놀러 가셨다는 걸. 후전에 놀러 가셨다는 걸. 소녀 시절 가슴벅찬 꿈과 희망을 고스란히 품어주었던 바다. 그 바다 건너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펼치고 있을 수가틴을 그리며 친구들은 영원한 우정을 아루새긴다. 금방 어린아이들 같이 되죠? 네. Hello, apa kabar Suga-tin? Kamu baik-baik saja ya. Saya di sini juga baik-baik saja. Semoga kamu diberi panjang umur, sehat selalu, banyak rezeki. Dan cepat pulang ke Indonesia ya. Suga-tin, sampai jumpa. 친구들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수가틴이 가장 그리는 곳 친정으로 향했다. 마을 초입에 자리한 아담한 집 한 채. 가족들이 한 걸음에 달려나와 제작진을 맞는다.
수가띵과 꼭 닮은 서글서글한 얼굴들. 가족의 눈빛에선 멀리 한국에 있는 막내에 대한 애틋함이 흠뻑 묻어난다. 수가띵 씨를 좀 늦게 보셨나 봐요. 네. 뚱수. 그래서 saya ini kakaknya yang paling tertua. Sukatin waktu dulunya itu sekali. Mani saya bikinnya baju. Baju waktu kecil senang sekali. 가족의 즐거움이었던 막내딸. 어머니는 그녀가 지니고 있던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허투루 두지 않았다. 아이고, 성적표를 커트리는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10점 만점에 5점이면 그저 그런 거죠? 네, 그래요. 보통 이렇게요. 제가 아주 솔직히 하셨네요. 띵기 바하샤 자이라. 바사 마티마티카. 음악을 잘하셨네요. 노래를 잘하셨나 봐요. 여기 이랑 스티키. 예체네요. 제일 소카텐 피터 문자니 저희 저희 프로에서 성적표 공개는 정말 오랜만인데요. 네. 드랭갈렉의 꾀꼬리로 통했던 수가띠.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면 가족은 물론이요 동네 어르신들까지 모여들고 깜찍한 무용까지 곁들이니 마을 인근에선 인기 가수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진가가 발휘되었으니 지역 노래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거머쥔 것. 아이고 귀여워. 예쁜 노래로 밝은 웃음으로 그리고 고운 마음 씀씀이로 가족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던 수가띠. 가족에겐 마냥 어린아이 같았던 그녀도 어느덧 성장해 수도 자카르타에서 그녀만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 시작했고 첫 직장에서 일생의 인연을 만나게 된다. 당시 인도네시아 제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최수봉 씨. 사내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던 수가띠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조카가 되어 그랬군요. 하지만 회사 규정상 사내 연애는 절대 금지. 007 작전을 방불케하는 데이트 대작전이 펼쳐지고 마침내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야 아텐, kasihan kamu ya Aten. Kan kamu pokoknya sama C itu saling mencintai, saling menghormati. Jadi saya langsung saya izinkan. Karena rumahnya jauh ke Indonesia dengan Korea. Saya khawatir. Tapi di situ omong tidak sama nak khawatir. 우여곡절 끝에 승낙을 얻은 두 사람. 혼인신고서 작성으로 결혼식을 대신한 채 한국행 비행기 올랐고 지난 8년간 두 사람은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켜왔다. 야, 대마까지 가냐? 야, 아, 적어놓으시는구나. 적어놓은 날 뇌물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야. 아빠, sangat gembira. Saya dua tahun masih sudah pergi ke sini tidak orang tua. 자수. 제작진이 머무는 동안에도 걸려온 수가띠의 전화. 아텐? 아텐? 야, 아아. 밝고 쾌활한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족들은 그간의 시름을 잠시 잊고. 알로, 루. 아텐? 갈름. 갈름. 마주할 수 없는 그리움은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것으로 달래본다. 지도에서 찾아보시려고. tinggal di sini. Ini terus nenek tinggal di sini. Ini di Indonesia. Kelihatannya Korea sama Korea sama Indonesia. Ini kalau dilipat. Ini Korea sama Indonesia kelihatannya berdekatan, ini dekat sekali sekarang.
기쁨과 웃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에, 서로를 위하고 그리는 지극한 마음이 맞닿아 있기에 이들에게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는 결코 멀지 않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 지도를 확 접어가지고 갖다 붙이고 싶지만 뭐 그래도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 있으니까 네.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전화 통화 한 날마다 이렇게 꼬박꼬박 장갑에다 예.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고 그렇죠. 자랑을 하시는 아버님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오랜만에 가족 모습 보니까 좋으시죠? 네, 너무 건강하시고요. 정말 보기가 좋네요. 네. 숙제 한 후에 해변을 가신 게 아니고 숙제 하기 전에. 그러니까 숙제도 안 하고 해변에 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러셨습니까? 그럼 따님 주희씨가 말하면 안 되는데요. 비밀인데. 아니 그러신 분이 저 딸이 저 야자하고 좀 늦게 들어왔다 그렇게 야단치신 분 안 되죠? 네? 아, 제가 그게 아니고요. 예. 그때 제가 그렇게 공부 못했으니까 이제 주희 보고 잘 열심히 하라고 예. 이렇게 잡이는 거죠. 예. 그래서 나처럼 닮아지 말라고. 네, 결혼식도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한국으로 오신 거죠? 그 인도네시아 전통 풍습이 아닌 예. 일반적인 결혼식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됐죠. 그렇군요. 근데 항상 그게 마음에 걸리는데 예.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살고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사진도 보고 그러면 전통 혼례식으로 결혼식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볼 때마다 저는 뒤에서 보면 아직 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한국에 와서도 뭐 드레스를 입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참 인도네시아에서도 보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결혼식을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미뤄지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그 결혼하면 일륜제 대사고 그죠?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날 아니겠습니까? 예. 그 날에 여자들은 다 기다리는 법인데 그래서 우리 딸 주희 씨하고 또 남편 모든 가족이 자, 뭘 준비했는지 자, 잘 보세요.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아, 예. 오늘 수가띤 씨 그 가족분들 집에 특별한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러브인아시아 대표로 예, 찾아뵈려고 왔습니다. 과연 무슨 특별한 일이기에 러브인아시아의 대표 표인봉이 나섰을까?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고. 아, 복고 인사.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반가워요. 예. 아, 뭐 회의하고 계셨나 봐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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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애들 엄마 예. 좀 결혼식 시켜 주려고 예. 지금 작전 회의를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잘 왔네. 예? 여기 잘 왔네. 제가 또 이 연예계에서는 또 이벤트의 기지 아니겠습니까? 멋진 인물이라서 역시 또 한번 화이팅. 자. 넷두. 하나, 둘, 셋. 화이팅! 각자 맡은 바 작전에 돌입한 가족들. 수가띠네 깜짝 결혼식을 위한 그들의 노력이 시작된다. 가족들의 비밀 회의를 위해 주희는 엄마 수가띠인과 데이트 중. 엄마의 관심을 딴 데로. 그렇죠. 모르게 해야 되니까. 뭔가 발견한 수가띠. 집이 언제 그럴릴 건가. 1년 뒤에. 1년 뒤에 무슨? 1년 뒤에 갈 건데? 1년 뒤에 갈 거야. 너무 기다려. 주인은 내친 김에 분위기를 유도해 가는데. 안녕하세요. 한번 보고 싶어서요. 아, 네. 그럼 한번 입어보시고 결정해 보실래요? 드레스 한번 입어보시고. 이것만 해요? 아, 그럼요. 기대에 부풀어 딸을 기다리는 수가띠. 엄마, 누구야? 어느새 훌쩍 커버린 딸. 수가띠는 흡족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복잡하다. 좀 더 있어야죠. 아이가 좀 일찍 가. 오빠 일찍 가. 힘들어. 저기 일찍 가. 엄마 못 입어봤으니까. 고생해. 8년 전 지금의 주희 나이에 시집 왔던 수가띠. 변변한 결혼식조차 하지 못한 아쉬움을 고운 딸을 보며 달래본다. 엄마 수가띠의 드레스를 몰래 점치고둔 주희. 모녀의 데이트는 계속되고. 예쁘다 예쁘다 전부 다. 오랜만에 딸과 데이트를 하며 신이 난 수가띠. 모녀라기보다 마치 자매 같은 모습이다.
한편 결혼식을 앞두고 남편은 가슴 깊이 담아두었던 속내를 털어놓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하게 된 건가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결혼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통 예식하고 일반 그냥 혼인을 하기 위한 일반 결혼식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그냥 혼인만을 하기 위한 일반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네.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이렇게 깜짝 결혼식을 하자라는 아이디어는 뭐 우리 남편께서 직접 내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내기보다는 큰애가 그동안에 제 엄마하고 갈등을 겪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지가 이제 우리 엄마 아빠를 또 특히 엄마를 다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두 분의 사랑에 그냥 용광로 같은 불이 확 붙겠끔 잘해보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아, 볕이 너무 좋네요. 엄마와의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주희. 가족들의 깜짝 준비는 집에서도 이어지고 주희가 마지막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것은 엄마를 위해서 오이 마사지를 준비 중입니다. 관리 들어가야죠. 네. 마사지 하자. 엄마 오이 마사지 하자. 빨리. 선물 안 되는데 이거 다 주름 생겨. 난데없는 오이 마사지. 다들 아니, 신이 났다. 자, 이쁘다. 먹는 게 더 많아요. 아무것도 모른 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추가띠. 비밀 작전은 밤이 깊도록 계속된다. 주희씨,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얼굴이 반쪽이에요. 좋습니다. 뭐 지금까지 잘 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고삐를 놓치면 안 돼요. 네. 화이팅 외치면서 네. 들어가 볼까요? 네. 화이팅도 작게.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예식장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예배당. 촬영 준비도 자질없이 진행되고. 나 아주 신경 많이 쓰고. 3시간에 걸친 네. 준비. 수가띤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한데 모여 완성된 결혼식장. 하객만 오면 되는데.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수가띠는 아이들의 율동을 가르치며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회에서 선생님으로 마지막 준비 분주한 가족들. 네. 깜짝 놀랐어요. 차. 수가띠 부부의 결혼 소식에 친척들의 즐거운 발걸음도 이어지고. 엄마는 몰라 지금 엄마는 몰라. 예. 잘 감추셨네요. 드디어 결혼식 준비 끝. 너무 예쁘죠? 예. 엄마, 엄마, 잠깐만 벗고 나와. 아니 이거 벗고 잠바 입. 빨리 봐. 알았어 잠깐만. 주희 손에 이끌려 영문도 모른 채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수가띠.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하기만 한데. 웨딩드레스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입히죠? 똑똑똑. 드디어 비밀의 문이 열리고. 그렇죠. 결혼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가띠. 감동은 눈물이 되어 쏟아지고 보는 이들도 기쁨을 함께한다. 지금 뭐 너무나 가. 이게 다 몸이가 이렇게. 아 이게 다 뭡니까? 신부가 있는데 신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죠? 눈 살짝 감으세요. 감고 자 살짝 닫고 제가 뜨라고 할 때 뜨세요. 살짝 감으세요. 자 하늘을 쳐다보세요. 눈을 뜨세요. 정신도
목도 입은 남편의 깜짝 놀자 수가티는 목이 메고 남편 역시 눈물을 감추지 못한다. 리차드 기어 같아요. 그러시네요. 엄마, 고생했어. 이제 나하고 결혼해줘. 결혼해줄까지? 어? 예, 평생. 평생. 아이고. 너무 잘생겼어요. 어머나. 이야. 야, 이제 갈아입으셨네. 너무 예뻐요. 그래요? 일단 식을 준비하시고. 아유, 공주님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벌어진 일인데 처음엔 주희 씨랑 사이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 쌍둥이도 아직 안을 때 그 이제 사이가 많이 안 좋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보고 싶죠. 가야 되겠어. 인도네시아 가야 되겠어. 안 가기가 좋네요. 안 가기가 잘했어요. 주희야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잘 삽시다. 신랑 신부 입장! 모든 이들의 축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큰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부부. 너무 이뻐요. 야. 지금껏 그려온 것처럼 서로를 길동무 삼아 함께할 것을 부부는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모님과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보며 친척들도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여러 지민이들 앞에서 온숙이 서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기쁜 주희와 경진이. 축가도 제대로 선배를 해서. 예. 로브나샤 주제곡 아니에요? 예, 주제가 불려주신 느낌이에요. 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얼굴을 마주하고 맞잡은 두 손을 놓지 않은 두 사람. 야. 이제 지난 힘겨웠던 시절은 추억이 되고 마음과 마음이 함께한 오늘처럼 늘 행복하길. 야, 엄마 국회를 따님 받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역사적인 시간이죠. 네. 야. 너무 좋죠. 예. 예. 이 사진만 봐도 그때 그 추억이 다시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죠? 어때요 보면? 들어가는데 무슨 갑자기 박수도 치고 막 그러면서 너무 놀랐고요. 감동 받았어요. 아. 그게 편집에서 빠졌네요. 예. 그 요새 풍속도대로 남 신랑 체력 테스트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시켰는데 아, 잘하시더라고요. 예. 예. 어떠셨어요 그날 우리 남편분? 아주 좋았습니다. 뭐. 제 일생 일대 정말 가장 감동받은 순간이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사실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땐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뭐 한국으로 전화하면 주인은 이제 어리니까 아빠 보고 싶다 뭐 아빠 집에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 그 시절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와서 한국에서 그 결혼식을 다시 올리고 된 게 내 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은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받았어요. 예. 깜짝 결혼식을 주희 양이 생각을 해냈다고 해요. 네, 제가 성인이 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면서 예. 어느 날 문득 엄마가 웨딩드레스 못 입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엄마보다 웨딩드레스를 먼저 입으면 예. 엄마한테 되게 미안하겠구나. 속도 깊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동안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셨고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꼭
정말 특별한 결혼식을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이야, 정말 착한 딸이에요. 근데 예, 아이고 예. 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예. 아이고 정말.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좋은 시간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계셔서 그 마음 한쪽이 또 안 편하신 부분이 있죠. 예. 네, 지금 제 그때 당시에 마음이 제일로 아팠던 거는 장인 장모님이.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우리 집사람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 하는 걸 초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진심으로 장인 장모님께 미안하고 또 아쉬움이 남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으셨는데 저희가 아쉬움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수가띠니 고향을 떠난 지 어느덧 8년. 그녀와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만큼 한국에서 온 소식은 가족들에게 큰 설렘으로 다가오는데요. 드디어 만남의 시간. 여전히 밝고 건강한 수가띠의 모습에 가족들은 반가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가 봅니다. 세월이 지난 만큼 사랑도 깊어진 수가띠 가족. 비록 늦은 결혼식이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신랑 신부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서약 아래 진정 하나가 된 이들. 결혼식장의 감동을 함께하듯 가족들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부, 여기 keluarga saking Korea. 배디 ngasih kabar datang panjenengan sedaya keluarga munjungan. Keluarga Korea sehat-sehat walafiat. Kula suwun Bapak Ibu sekeluarga semanten ugi. Halo, apa kabar? Simba kangen. Kaci nolgo kaci di.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손자 손녀의 노래 선물이 이어지고 쌍둥이의 재롱도 가족들의 기쁨도 배가 됩니다. 앞으로는 진짜 엄마한테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열심히 돈도 벌고 또 열심히 살아서 엄마, 저희 키워준 엄마한테 보답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국 자주 놀러 오세요. 또 저도 찾아갈게요. 살람 시아트라, 드르마카시 바나 오랑뚜아냐 사야냐 스날로 닌두 스칼리 오랑뚜아 사마주가 스클로아르가 단 따땅가 이니 이스트리냐 마시무다 사야냐 스날로 드르마카시 바나 오랑뚜아 사야냐 스카람 바하기아 스칼리 디시니냐 이니 스클로아르가냐 스모아냐 이니 드르마카시 바나 오랑뚜아 아부 지로세 사내기 보든 온든 자와한 게 capek게 보든 온든 자와 사와에 보든 파넨 perkebunan 게 kering sedoyo pun diseneni terus sing sabar ben sakit panjang umur sehat boten sakit-sakitan nggih kula suwun ngoten mawon panjenengan dateng mbok kalih bapak sing sabar nggih ngurusi bapak kali simbok kuwi kula namun sakit ndongaaken saking mriki mboten saged ngurusi sehari-harinipun mboten nggih kula suwun pindah malih bapak panjang umur mboten sakit-sakitan sehat walafiat matur sembah nuwun assalamualaikum. 부모님의 안부까지 챙기는 막내 수가띠. 그 따뜻한 마음에 그리움은 더욱 커져가고 가족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이고, 아와무 ngai wawasan koyo ngono mau yo tak perhatekno. Ya alhamdulillah awakmu wis oleh bendungane wong sak keluarga, dulurmu kabeh wong tuamu awakmu ning kono bahagia. Assalamualaikum, salam nduk Sukatin. Aku mbok aku meling aku omong karo awakmu ya sak-saisaku ya nduk. Matur sembah nuwun karo olehmu crito ning nggo TV kono mau. Aku ya
ya wis anu bar nompo pianget. Lan aku mekas karo awakmu, Teh. Kowe sing apik ora ku. Wenak nolongmu. Cek. Sisi mampu kamu, sisi Tresno banget jodoh. Dan Tresno baru anak musikon bareng. Malu tahaji muteten maumul, pionjie damabunen Sugatdin의 가족들. 언니와 부모님은 한자 한자 편지에 담긴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무엇보다 값진 선물에 밝은 웃음으로 화답합니다. 결혼식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다고 인도네시아 가족분들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예, 그리고 아버님께서 저 눈물을 참지 못하시면서 아, 지금 행복이 좀 영원하기를 바라는 아, 장면 봤는데요. 아유, 뭐 세 분도 어찌나 이 눈물을 흘리셨는지 참 저희가 어떠셨어요? 네, 너무 엄마 아빠 이렇게 많이 건강하시 보니까 너무 좋고요. 예. 더 빨리 보고 싶어요. 예. 예, 주희 씨도 그 우리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예, 좀 이 자리에서 마무리로 할 수 있는 얘기 있으면 좀 전해드릴까요? 예.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지중 지켜주신 막내딸인데 제가 알고 많이 속을 썩였어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잘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가 많이 걱정하시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꼭 찾아뵐게요. 아유, 착해요. 우리 주희 양은 사실 그 친정엄마 마음을 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봐야 안다고 하는데 예. 우리 주희 양은 아직 한참 어리잖아요, 사실. 예. 말썽 부릴 나이인데 사실은 저렇게 마음이 고우니 얼마나 그래요. 좋습니까? 우리 그만큼 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노력하시고 애 많이 쓰셨겠어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너무 화목해서 정말 부럽습니다. 네. 네. 자, 수아틴 씨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예. 수아틴 씨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요. 행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행복하다라고 느낄 줄 아는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 마음이 변화를 가져오는 거겠죠. 자, 가족의 가치를 생각하는 러브인 아시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러브인 아시아에 출연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는 가족 항공권을 드립니다. Down and troll